잔잔 예진의 애티튜드. 그러다 보니까 저도 즐겁게 하고 교육생들도 기왕이면 더 재밌게 집중할 수 있으면서 좋은 퍼포먼스를 내기 위해서는 이분들이 마음의 안정과 마음의 평안과 적어도 스트레스를 좀 덜 받게 하고 좀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겠구나. 그래서 저는 CS 교육하면요 꼭 스트레스 관리 들어가요. 그러면 교육생들도 되게 좋아하고 재밌어요. 왜냐면 색다르니까. 맨날 웃으라고 하고 친절하라 그러고 안녕하십니까 뭐 하세요 라고 했는데 교육만 듣다가 이번에 강의 들었더니 내 마음을 어루만져주네. 아 이렇게 힐링을 알려주네.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좋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피드백이 어떻게 나오냐면 강사님 제가 너무 즐거우니까 고객들한테도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거는 뭐예요? 고객이 갑이야라는 마인드를 알려주는 강사가 아니라 고객들을 극진하게 대우할 수 있도록 그 직원들을 어루만져주는 강사가 돼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게 처음부터 저는 그러진 않았어요. 회사에서 이거 하라고 하니까 저거 하라고 하니까 인사시키고 전화응대 했을 때 전화 친절하지 않다고 하니까 그냥 그런 교육을 그냥 주구장창 했었는데 하고 나니까 현타가 오는 거야. 아까 그런 현타들이. 회사에서 대표가 하라고 했는데 현장에서는 반발이 엄청 심한 거죠. 계속 친절하라고 그래. 막 교육에 대한 협조도 안 하고. 그러면서 고민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CS에 대한 접근 방식을 좀 넓혀갈 필요가 있다. 강사로서는. 그리고 무조건 고객이 왕이야가 아니라 우리가 고객을 응대하는 직원이 내 고객은 사실 교육생이잖아요. 네. 그러면 내 교육생, 내 고객들이 만족할 만한 그 포인트로 접근하시면 사실 웬만한 그런 교육들은 이 시야로 접근하면요. 교육생이 되게 좋아해요. 만족해요. 교육생이 좋으면 담당자도 좋아해요. 그리고 재섭에도 당연히 이뤄지죠.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CS 교육하면 감정노동이라는 키워드를 꼭 넣었고 스트레스 관리나 또는 힐링이라던가 내 마음의 근육을 키울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라던가 사실 그런 것들로 접근했어요. 왜냐면 저도 그게 좋았거든요. 저도 진행하기가 너무 좋고 재밌고 그분들도 너무 좋아하고 그런 콘텐츠를 잡으셔야 돼요. 그게 강사님이 퍼스널 컬러라면 그걸로 하고 컬러 테라피 좋아요. 컬러 테라피는 사람들이 되게 관심이 많고 특히 이제 고객 응대하시는 분들이 여성분들이 많으시니까 컬러를 가지고 흥미가 있는데 거기에 테라피가 더해진다? 그러면 일단은 너무 좋죠. 근데 거기에 강사님의 분야가 명확하게 고스란히 담겨져 있잖아요. 컬러라는 분야가 또는 퍼스널이라는 분야가 그러면 강사님의 컨텐츠를 뭔가 갑자기 짬뽕이 되지 않는 선에서 사람들이 정말 좋아하고 자주 찾을 만한 컨텐츠 나도 즐겨 할 만한 컨텐츠 그거를 찾는 게 저는 제가 CS 강의를 되게 오래 할 수 있었던 비결인 것 같아요. 사내에서는 그냥 시키니까 뭐 하세요 라고 할 수 있지만 나와서는 그런 컨텐츠를 찾은 덕분에 오래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뭐 자료를 어떻게 세련되게 하고 사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그렇게 안 해도 너무 재밌게 할 수 있어서 그렇게 매번 업데이트를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자신 있어요. 왜냐면 교육생들이 만났을 때 되게 재밌게 즐겁게 그들이 되게 감동하고 할 만한 그런 컨텐츠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컨텐츠는 대신에 이제 탄탄하게 만드셔야죠. 그 우리가 만나는 프리랜서들은 업종이 너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이해도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CS 교육을 할 때도 그들이 고객들을 어떻게 응대하는지에 대한 모니터링이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정말 너무 간단한 노력이거든요. 그냥 내가 고객으로서 먼저 전화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부분은 저는 무조건 전화하거나 직접 방문을 하거든요. 그러면 방문하거나 직접 전화를 했을 때에 내가 고객으로서의 느낀점 플러스 전문가로서의 느낀점 플러스 그리고 전문가로서 전문가답게 피드백을 줄 수 있는 그런 내용들까지 그런 것들을 잘 전달해 놓으면 어떤 고객이든 웬만하면은 되게 듣고 싶어요. 우리한테 정말 필요로 하구나. 이 정도의 노력으로 교육을 준비하시겠구나. 그런 마인드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접근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CS 강사를 하더라도 업종도 너무 다양하고 그리고 대상도 너무 다르고 그리고 그 업종과 대상에 따라 또 들어가야 될 CS도 진짜 천차만별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마인드맵이라는 표를 썼지만 사실 그 CS라는 큰 카테고리 안에는 여기는 제가 지금 업종으로 넣어놨지만 뭐 식당, 카페, 병원, 식당에서 필요한 CS는 저렇게 또 나올 수 있고 카페에서 필요한 CS는 저렇게 나올 수 있고
사실 이런 것들을 CS 강사는 다 하실 수 있어야죠. 특히 프리랜서 강사들은. 다만 강사님은 여기서 만약에 뭐 화장품 매장이다. 그러면 하나가 화장품 매장이 될 수 있을 거고 그 화장품 매장에서의 CS는 정말 누구보다 전문가답게 아셔야 돼요. 그래서 CS의 범위를 계속 확대시키는 거. 이 관점으로만 진행하면요. 어떤 주제든 사실 어려운 게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어요. 다. 내가 10년, 20년 이 CS 분야에 정석으로 근무를 해야지만 CS 강사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우리한테 되게 열린 오픈 시장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계속 후천적으로 노력하면 돼요. 후천적으로 늘 고민하고 늘 책 읽고 늘 연구하고 늘 논문 찾아보고 TV 프로그램을 보더라도 저 영상 저 짤은 이번에 강의 때 써야지. 사실 그런 열린 마음이 있으면 저는 CS 강사를 하더라도 무슨 강사를 하더라도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